하세요. 아, 저 못합니다. 아, 또 나한테 못 온다고 거짓말하고 하더구나.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현대기가 원래 좀 그래요. 아니. 여섯. 까! 아니, 왜 발로 이거 발박수 치는 거예요? 여덟. 아홉. 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생생근육통의 전현득입니다. 오늘, 불렀습니다. 저의 멘토죠. 창훈이 형. 안녕하세요. 나올 사람 없으면 나오는 신창훈입니다. 생생근육통 네. 처음 했을 때 3대 운동 설명했던 거 약간 보완하는 느낌? 이거 보고 이제 내가 한 2, 3년 정도 운동할 수 있게 내가 좀 팁 좀 여러 개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이게 스쿼트가 제일 힘드니까 스쿼트 네. 먼저 하고 스쿼트 왜 해야 되나요? 스쿼트 요즘에 이게 유행처럼 많이 번져서 굳이 안 되면 할 필요 없거든요. 혼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거 붙들고 늘어지지 마시고 머신들 좋은 거 많아요. 하체 운동할 때 쓰는 거. 어, 핵스쿼트 막 V스쿼트 저런 거 있는데 찾아가서 저거 쓰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굳이 안 되는데 이거 매달려가지고 이상한 자세로 운동하시거나 그러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더 높아지거든요. 어디 가서 배우시는 게 빨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잘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좋죠. 이게 3대 운동 장점이 신체 기능 골고루 발달. 근데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평소 하체 운동하실 때 스쿼트 하고 나서 다음에 약간 저렇게 세부적으로 타격을 주는 그런 운동들을 넣나요? 아니면은 스쿼트를 마지막에 넣나요? 나는 스쿼트 먼저 하는데? 스쿼트 먼저? 네. 이거는 취향 차이인 거죠, 그냥?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죠, 좋아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레게 서가지고 네. 와, 막 이러시는 분들 있어, 서가지고. 자세 만들고 나와서 바로 가셔야 돼요. 이게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고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로 가지 마시고 다 똑같이 가셔야 됩니다. 견착 보시면은 이제 여기 손목은 엉덩이가 달려 있어요. 여기 위쪽에 여기 손목은 성대에다가 정확히 견착을 해야지 바가 뒤로 미끄러지지가 않고 중량을 수직으로 받아가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술이야.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있어. 응. 그냥 한 발 빠져서 바로 가시면 돼요. 자, 먼저 견착 제대로 가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뭐요? 이게 그 팔꿈치 이렇게 바닥으로 꽂는 거 왜 하는 거냐고. 저의 개인적인 노하우여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 상완하고 얘네는 같이 움직여요. 이게 보통은 스쿼트 할 때 좋은 각도는 상체 이 기울어져 있는 각도에 상완 맞춰지는 게 보통 좋은 각도입니다. 딱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같이 움직여야지. 같이 네, 움직여야 같이, 되는데 같이 가야 돼. 네. 얘가 이제 너무 안 들리는 경우에 얘를 이렇게 돌려서 바닥으로 꽂아요. 딱 회전을 넣어준 그럼 얘 들어가면 이게 같이 들려. 네, 이렇게 네. 하세요. 아, 저 못합니다. 나 무릎 아파 진짜로. 형 왜 다쳤냐? 제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 업고 점프를 하다가 사진 찍으려고 하나 둘 그지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가야지. 그럼 얘가 들리지 않지. 팔꿈치 그대로 두고 올라가야지. 하나 팔꿈치 누르면 안 돼. 둘 다섯 그만. 아, 깔끔하다. 둘, 셋, 넷.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 스쿼트 하는 이유가 로우킥 잘 차려고. 전혀 상관없고요. 로우킥 잘 차려고. 격투기 하시는 분들 보면 웃어버려. 그러고 있으면 너 턱 맞고 기절할걸? 아, 빨리 해! 봤죠? 갈굼당하는 거. 이렇게 좁아 이거. 거기까지 나오지 말라니까 왜 거기까지 또 기어나오고 있어. 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다 해요. 운동 잘하고 싶으시면은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셔야 돼요. 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뭐해? 에? 와, 사시나무 떨듯이 떠네 그냥. 야, 너무 무거운데? 세월이 야속합니다. 세월이 야속해. 야, 스쿼트 팁 없나요? 스쿼트는 딱히 팁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스쿼트 못 해요. 근데 이거 안 되는 분들이 이거 작반다고 매달리잖아. 근데 힙 준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이게 왜 안 되는지 파악이 안 되시면 그냥 배우시는 게 낫고 파악이 되면은 그거 해결해가지고 앉는 게 되면 그때 스쿼트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너무 잘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운동 대충 하시면 안 돼. 못해도 일단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가지고 기본 체력이 돼야 기초 체력이 아는 거를 몸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맨몸 스쿼트 한 10개 10개도 못하고 퍼져. 아무리 머리에 젖은 거 많으면 뭐 이거 못하는데. 데드리프트 왔는데 심창훈님은 컨벤을 할 거고 저는 루마니안을 할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뭐 둘 다 하셔도 돼요. 뭐 특별히 뭐 이게 더 좋다 나쁘다 없고요. 어. 뭐 이 운동도 있고 저 운동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즘에 그 뭐 SNS 이런 거 보고 헬스장에서 조금 보고 이러면 얘를 뽑아가지고 그냥 패대기 쳐요. 계속 저항을 걸어줘야 되는데 던져. 네. 하지 마세요. 저항 운동을 할 거면 그냥 말 그대로 저항을 계속 주셔야 돼. 닿기 직전까지. 네. 닿을 때까지도. 장미란 선수 다른 채널 나와가지고 데드리프트는 내리는 운동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거야. 그 사람 일장인데. 장미란보다 그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면 그냥 하세요. 네. 광배근에 수축이 걸리려면 일단 견갑이 엉덩이 쪽하고 좀 가까워져야 되죠. 얘 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주고 광배근에 수축이 더 걸리려면 상완이 이렇게 이거 말고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허리가 좀 안 좋거나 뭐 디스크 있는 분들은 좀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등에 힘이 완전히 잡혀주면 그 다음에 뽑고 나와서 복압을 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 정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시면 돼. 이렇게 뽑아서 이쪽에서 끊어요. 등에 힘 들어오면. 이야, 예술이다. 이게 이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고요. 네. 여기까지 내리셔도 되고요. 네. 바닥 찍어도 됩니다. 네. 힙힌지를 줄 때 보통 엉덩이 다 뒤로 빼서 많이 잡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엉덩이 뒤로 빼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벨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 내 몸 쪽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따라가서 미드풋으로 쭉쭉 찍어 눌러야지. 거기서 뽑아 올리면 제자리 돌아오면서 여기 힘 잡히죠. 네. 반복. 발로 바닥 밀어내면서 뽑고 둘. 내려갈 때 보면 현득이 지금 자꾸 무릎 앞으로 기어 나오잖아요. 원래 이게 다리 때리면 안 되거든. 이렇게. 네. 제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무릎은. 셋. 이거 막 그런 사람도 있던데. 허리만 쓰라고 이제. 이게 데드리프트 저기 그 등 운동이냐 하체 운동이냐 딱 해가지고 정의 내리기 힘들어요. 데드리프트가 특히 그러거든요. 이게 그냥 내가 어떻게 중심 주느냐 따라가지고 받는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내 후면사들 있죠. 내 몸의 뒤. 네. 걔네 다 쓴다는 운동으로 가야지. 야 이거 데드리프트 등 운동이야. 그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사실 하체 운동에 더 가깝지.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 공통점이 얘가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등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스쿼트도 등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게 돼버리거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할 때 잡는 힙힌지가 좀 어려우시면은 팔 이렇게 뻗으면서 하시면 돼. 아 이렇게. 아 얘 뻗으면서 엉덩이 같이 뒤로 쭉 빼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힘 바로 오거든. 이렇게 뻗어서 여기서 이것만 하시면 돼. 이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자세거든요. 루마니안 이제 하강 자세. 허리 꺾는 게 힙힌지가 아니니까. 허리는 꺾으면 안 돼요. 허리는 꺾으면 안 되고 정렬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힌지를 잘 못 잡으시는 분들 여기다 수건 하나 껴보시고 여기다 힘을 잘 줄 수 있는지 이거부터 파악을 하면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거 제가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로 갈 거거든요. 네, 데드리프트 할 때 발 넓이 이렇게 넓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게 데드리프트가 더 어려워져요. 너무 넓어지면은 얘 그 엉덩이 쪽 그 개입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그냥 이 정도가 그냥 제일 적당합니다. 보통 잡아놓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한 다음에 상체 그냥 더 내리지 마시고 발목하고 같이 써서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 그럼 이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거든요. 포인트가 하나 나왔죠? 자 루마니안 내려간 자세에서 발목을 써야 됩니다. 발목을. 근데 다른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리프팅을 하신다든가 그런 쪽은 제가 잘 이렇게 파고드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게 맞다는데 그거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 방법이 너무 많아 사실. 속도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그 천천히 하세요를 얘기하는 게 그냥 내 몸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이세요 이거거든요. 그 연습이 많이 되면은 빨리 하셔도 돼요.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렉이? 사주든가. 그지 거기서 그대로 끌어올려야지. 하나 둘. 중심이 일단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셋. 뒤로 가면 안 되고 자 빠르게 올라와야지. 그지? 뽑고 와 또 죽인다. 그거 아세요? 대처도 못 할 것 같은데? 저 얼마 전에 성환 선배님이랑 같이 운동한 거? 아 그거 나한테 못 온다고 거짓말하고 가서 그 맨날 거짓말이 아니라 현대기가 원래 좀 그래요. 아니 야, 우연히 이게... 없어요. 우연하게 진짜. 야, 저랑 원래 수요일날 운동 같이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호캉스를 간대. 아 알았어 그랬더니 그날 그 인스타에다가 김성환 선배님이랑 운동한 거 이렇게 올리더라고. 아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아 이게 충격 받았지. 충격. 어서. 와 죽인다. 옆에서 봤을 때 이 바벨이 내 몸의 어느 부분에 있나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바벨이 일자로 올라갈 때 어디를 향해서 내려가는지 딱 발이 중간. 여기 발목 바로 앞부분 여기 떨어질 수 있게 바벨이. 고구마 피트니스 대표 상수님 오셨습니다. 상수님 센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국산 머신 싹 다 사라지고 거의 외국 머신 느낌으로 그냥 지금 뭐 세팅이 돼 있는데 일단 좋습니다. 센터가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중량구 면목동. 댓글로 심창훈으로 삼행시 하면은 직접 뽑아가지고 나는 혼나도 좋다
아, 다섯 명 뽑아가지고 저희가 1권 이벤트 할게요. 이게 보통 벤치프레스 하면은 원래 구조 자체가 이 수직으로 움직이기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궤적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그쵸. 그거를 좀 이제 수정해주는 방법이 이 아래쪽으로 민다고 생각하고 좀 밀면 수직으로 좀 밀기가 편해져요. 네. 벤치프레스 잘 못하시겠는 분들은 수직 궤적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는 그냥 그 일반적인 궤적을 쓰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이제 그거 해가지고 중량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고 좀 안정감이 생기면 그때 이제 자세 좀 수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솔직히 저는 이 벤치프레스 아예 안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보통 얘를 이렇게 들면 얘가 같이 가요. 원래 이런 식으로 얘랑 얘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흉곽이랑 팔이랑. 근데 보통 실수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얘를 이렇게 들고 상완을 찢어버려요. 옆으로 이렇게 네. 들고 찢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전 상태로 가버리면서 얘를 비틀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깨 작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휴지에 가깝게 운동을 진행을 하려면 네. 얘를 덜 들면 되지. 그리고 프레스는 얘가 모이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얘를 밀어내는 거거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내가 뭘 의도를 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다 써요. 다리를 올려볼까요? 예? 벤치에다가 뒤꿈치 딱 찍고 무릎을 쪼아. 그래서 얘를 좀 닫아. 그럼 얘가 이제 좀 덜 들리겠지. 가슴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얘 힘을 주면 안 돼요. 바벨 올려져 있는 손바닥을 이렇게 민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프레스를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프레스. 팔꿈치 가장 뾰족한 부분을 수직으로 바닥에 꽂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서 텐션이 싹 걸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밀어내서 팔꿈치 마지막에 편다고 생각하고 쭉 미시면 돼. 그러면 어깨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힘 전달이 됩니다. 네. 이 상체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얘가 고정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그쵸? 여기 힘을 주고 얘를 무시하면 운동이 점점 어려워져요. 내려갔다가 자 밀면서 후 쭉쭉 밀어야지 그지? 후 셋 에 열 하 가슴 잘 움직이나요? 그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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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뭐해 안 하고 아 좀 다그치지 좀 마세요 형 세트 준비하고 있는데 브라이 아니야 이거 아니 그 운동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운동을 잘한다고 꼭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몸이 좋다고 운동을 꼭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운동을 몸이 좋으니까 운동을 무조건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레슨 받고 했는데 왜 저를 가르치면서 그래? 아, 그래. 그거 좀 설명해 주면 안 돼? 이거 옛날에 했던 불독 그립? 그립 그냥 편한 대로 잡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꺾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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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불독 그립 뭔지도 몰랐어. 치와와 그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도라이가 다 됐어. 여섯 까! 아니 왜 발로 반 일곱 발박수 치는 거예요? 여덟 아홉 야! 아니 방송 콘텐츠 만들어 주려고 발박수 치는 거예요 형? 네, 그 프리웨이트로 프레스 할 때 전환 각도는 지면에서 수직입니다. 전환은 진짜 무조건 수직 지면이랑 수직입니다. 그게 잘 안 되면은 얘네 이제 그 가동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걸 해결하셔야지 이걸 붙들고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얘네는 뭐가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기본적으로 반복 숙달이거든요. 그냥 계속 연습하면서 운동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운동이 어려운 거지 운동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운동을 잘하고 몸이 좋아져도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연습을 혼자 못 하겠으면 오세요. 어디? 이제 저한테 오시면 돼요. 내가 아니에요. 예, 네, 어디든 배우러 가면 돼. 어디든 좋은 트레이너 고르는 기준. 나를 고르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제외하고. 제외하고요, 형님. 진짜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랑 이게 좀 뭐가 이게 성격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뭐 일회성 레슨이나 OT 이런 걸 해준다고 하면 그걸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데 문제가 OT 할 때만 준비 열심히 알려줘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트레이너를 고르는 기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좀 웃기는 거예요. 실력이 안 좋아도 나한테 운동을 흥미를 붙여줄 수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트레이너예요. 거기다가 운동까지 잘 가르쳐주면 더 좋고 본인이 트레이너를 하거나 나는 진짜 다 포기하고 이것만 할 수 있어 이거 아니면 재밌게 하세요. 그냥 즐겁게 이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자기 생활 다 망가뜨리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하시면 돼. 제일 중요한 게 운동만 하지 마시고 먹는 거 잘 챙겨 드세요. 몬스터 짐에서 개쩐닭이라는 걸 팔아요. 예, 그 500g짜리 소포장 돼 있으니까 개쩐닭 이거 예, 많이 구매 부탁드리고 벌써 후기가 뭐 몇백 개 되더라고요. 벌써 일단은 뭐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아까 했던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하세요. 예, 다음에 또 봐요. 예.